여러분 이거 이제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. 이 트랜스퍼 마켓 보면 몸값 변화가 있어요. 요거 보는 게 나름 쏠쏠하거든? 요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. 자, 트랜스퍼 마켓 기준 몸값 올라간 선수들.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몸값으로 올라간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자, 일단 가장 높게 올라간 선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가장 상승폭이 큰 선수. 1번 엔조. 지금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보면 8,500만 유로였는데 이전 대비 상승이 3천만 유로.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. 일단 올라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팀을 옮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잘하잖아 일단. 근데 나이도 어려. 원래 몸값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랑 나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그냥 실력만 갖고 뭐 몸값이 정해지잖아. 되게 잘하는데도 나이가 좀 많고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몸값이 비교적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어려요. 포르투갈보다 더 큰 잉글랜드 무대로 왔어요. 그리고 잘해요. 이적료가 커요. 그러니까 당연히 트랜스퍼 마켓 기준 몸값이 3천만 유로나 상승했다. 네. 이 선수는 뭐 여러 가지 계약에 뭐 너무 장기 계약 아니야? 이적료가 비싼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. 비싼 건 사실이니까. 근데 잘하기 때문에 이런 영입은 난 잘한 영입이라고 봐요. 너무 비쌌다라고 하면 그건 맞아.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잘하잖아. 그럼 잘 데려온 거지. 네. 자, 이렇다. 이 계약이 2031년까지거든? 이거 좀, 야, 느낌이, 어? 31년?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. 어쨌든. 자, 두 번째. 누군가요? 바로, 래시포드입니다. 자, 래시포드는 현재 지금 여기 트랜스퍼 마켓에서 추정하고 있는 몸값이 8천만 유로입니다. 상승 어떻게 되냐? 2,500만 유로 상승했다.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거죠? 왜? 잘하니까. 이유가 뭘까요? 잘하니까. 월드컵 후 엄청나게 좋다. 오늘 경기를 포함하지 않는, 기록을 보면, 23경기에 18골이야. 엄청 잘하고 있죠? 근데 이번 오늘 베티스전에서도 중거리 득점, 폼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래시포드가 또 잘하고 있으면서 트로피도 하나 들어 올렸어요. 그리고 대회들에서도 나름 순항 중이야. 다만 이 몸값이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나는 더 오를 수도 있다. 이 선수가 나이도 좋고 공격수기 때문에 공격수는 원래 항상 그 몸값을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합니다. 원래 다 그렇죠. 왜냐하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. 이렇게 올랐다. 자, 그 다음 볼까요? 누굴까요? 3위 누굴까? 마틴 웨데고르입니다. 자, 웨데고르도 지금 추정치가 8천만 유로입니다. 상승폭은 2천만 유로. 뭐 별다른 이유 있나요? 현재 리그 1위 팀 핵심. 그리고 웨데고르는 제가 아스날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볼 때마다 아마 감탄했을 것 같아. 잘한다. 이게 업데이트가 작년 한 11월, 12월보다 그 업데이트된 거예요. 작년 말. 기준. 작년 말. 자, 웨데고르가 확 올라갔고요. 그 다음 4위. 4위 보겠습니다. 4위는 미하일로 무드릭입니다. 현재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서 추정하는 몸값은 6천만 유로인데 율호 이전 대비 작년 이하시는 12월 기준 작년 말에 맞죠 그러니까 상승폭은 2천만 유로 그 상승한 이유는 엔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면 계속 그 티가 나오냐 일단 비교적 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잉글랜드 무대로 넘어왔죠 높은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나이도 어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대단히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포텐셜이 있는 선수로 파악을 하는 거죠. 근데 무드릭은 좀 더 잘해주긴 해야 돼요. 아직까지는. 조금 더 잘해주긴 해야 된다. 이적료가 높게 측정을 받으면서 이적이 되면 당연히 트랜스퍼 마켓에서 추정하는 몸값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. 예. 자, 그다음 여러분이 얘기했던 선수 하나 나옵니다. 가르나초. 아, 지금 여러분 왜 지금 김민재 선수 얘기가 안 나오냐? 지금 PL만 보고 있는 거야. 가르나초 올라갈만 하죠?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몸값이 2,500만 유로입니다. 근데 이제 부상이 안타깝지. 예. 상승폭을 보면 역시 2,000만 유로가 올라갔다. 자, 이유를 봐야죠. 당연히 개 어린 나이. 출전할 때마다 번뜩번뜩한다. 이게 교체로.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대표팀 지금 콜업이 됐었었죠. 네, 승성. 그러나 부상이 아쉽다. 이 부상 보면 진짜 주심들 정신 차려야 돼요. 네. 18살 아니야? 진짜 좋은 나이죠.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적응 안 됐는데 그 탈색한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뭔가 좀 사실 가르나초 자체가 되게 양아필락에 잘생긴 얼굴 아니야? 근데 탈색이랑 잘 어울리더라고. 근데 맨유에서 이렇게 번뜩이는 유망주들이 가끔 나왔잖아요. 근데 그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대다수인가?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가르나초도 좀 잘 쭉 지켜보면서 성장을 잘 시켜야죠. 네. 자, 다음은 카이세도. 아마 이 몸값은 몇 달에 한 번씩 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. 그럼 그때 또 뭐 변하는 폭이 있겠지만 카이세도는 그 사고 친 거를 생각하면은 좀 몸값을 떨궈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은 하고 있으니까. 네. 자, 그다음에 또 있는 선수들이 있겠죠. 알미론. 알미론 이제 얼마 전에 재계약했어요. 알미론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?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. 알미론은 3,500만 유로. 올라간 거는 1,500만 유로 올라갔어. 그리고 재계약도 했고
그 챔스 경쟁 중인 뉴캐슬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알미론도 제법 높아요. 그 다음 바로 미토마. 현재 지금 추정되고 있는 몸값이 2200만 유로입니다. 2200만 유로인데 이거 얼마 오른 건가? 1350만 유로 상승. 12월부터 측정을 하죠. 12월 23일 기준으로 측정을 한 기록이 있어요. 기준 리그에서 5골, 그 다음에 FA컵 리버풀전 득점, 뭐 리그 아스날전 득점, 이런 그 강팀들과 경기했을 때 골이 있다, 드리블 좋다, 이렇기 때문에 미토마도 몸값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아놀드가 특히나 미토마를 만나면 좀 어려워하죠. 자, 그 다음 첼시의 마두에케 같은 선수가 있어요. 또 이 PSV에서 잉글랜드 무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또 아스날로 이적을 하면서 몸값이 올라간 선수가 키비오르, 네, 폴란드, 아스날 아까 얘기했던 센터백 바이세티치, 바이세티치 올라갔습니다. 지금 추정되는 몸값 1300만 유로인데 이 아저씨도 올라간 게 올라간 이거야. 상승 100만 유로에서 이만큼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. 뭐 어린 나이고 18살이잖아요 그 다음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리버풀에서 지금은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세티치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. 근데 지금 부상됐잖아. 예, 그게 좀 아쉽죠. 잘 해줘야 되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카도 좀 올랐어요. 여러분 사카는 추정 몸값이 얼마일까요? 1억 1000만 유로. 상승폭은 1000만 유로입니다. 어리죠? 리그 1위 팀 핵심이죠? 지금 도움 9개입니다. 리그 2위예요. 1위가 케빈 더 브라이너. 12개. 그 다음에 득점은 10골. 이 선수는 재계약이 된다면, 지금 계약기는 24년까지니까 계약이 된다면 몸값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. 네. 마르티넬리도 올라갔습니다. 마르티넬리는 지금 현재 7천만 유로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. 마갈량이스는 5천만 유로 정도 포로 올라갔고, 그 다음에 뭐 쿠냐, 브래넌 존슨, 아 그리고 그 이 선수 지난번에 주원 형이 좋아했던 게 단거, 단거 와타루, 와타루란다, 와타라, 와타루는 저기 울산이잖아. 이 아저씨가 이제 부르키나파소인데 지난번에 잘했던 거 기억나죠? 현재 평가받는 금액이 2천만 유로 정도입니다. 상승폭은 1000만 유로. 로리앙에서 이제 본머스로 이적을 한 선수인데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 이적료가 사실 제법 많이 발생을 했어요. 이적료는 지금 평가받는 금액보다 비싸. 2250만 유로로 이적을 했어. 근데 계약이 2028년까지니까 제법 많이 남았고, 그 다음에 요즘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적한 다음에 이적 후 PL 7경기에 3기동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좋다. 그 다음 메갈리스터랑 제주스도 몸값이 좀 올랐습니다. 자 그러면 하락한 선수를 봐야 돼. 펠릭스 하락했다. 켈빈 필립스, 캉테, 그 다음 브루노, 바란, 자카리아. 여기 하락한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출전 부족, 개인폼 저하, 팀 성적 부진,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. 그 다음에 나이, 계약기간, 그 다음 여기 소니도 있어요. 요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.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나이가 내려오면 당연히 몸값은 내려옵니다. 요 정도. 자, 그래서 트랜스퍼 마켓의 정보가 모든 게 뭐 이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안한 사이트들 중에서 몸값을 측정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적당히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몸값이 올라간 선수랑 떨어진 선수는 이렇다. 네. 그리고 아스날이 떨어졌다. 네. 그런 거죠.